언더 핸드 토스 오른쪽에서 칼타 링커의 공격 됐죠? 네, 김혜란 선수가 2단 연결 잘해줬고요. 곧바로 자기 이념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니콜 포세 후도 놓고 공격까지 가담을 하면서 만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세트 점수는 15대 10입니다. 미심은 작습니다. 니콜 2단 연결을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이 가장 원했던 공격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죠. 지금도 2단 연결이 너무 네트에 붙으면 이호이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강력한 공격 불을 지금 토스는 볼이 잘 떨어지면서 GS의 반격 기회 세라 때립니다. 가로막힌 겸 날아올랐습니다. 니콜 들어갑니다. 랩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찬스볼 니콜 때려봅니다. 득점 성공 송중 이호이 니콜 포세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니콜의 서브에 있습니다. 한 번의 흐름을 타고 있는 한국 도로공사. 니콜 선수 서브 부분 7위. 네, 세트당 0.304개 정도 해주고 있네요. 문정원과 거의 맞먹는 수치네요. 그렇죠? 또 연속 서브 에이스가 폭발합니다. 선수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모두 두 차례 서브 에이스가 직선 쪽을 겨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 쪽을 향해 서브 이호이 킹오픈 니콜 선수가 마음 놓고 공격을 시도를 했네요. 예. 양팀 외국인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거의 파이널 세트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고 킹오픈 표선도 정확한 전환입니다. 속도를 늦췄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먼거리에서 스파이크. 다시 한번 GS의 사기를 꺾는 수비까지 되어 문정원 중앙에서 백어택 터치아웃. 그렇습니다. 서브 때리고 바로 들어가서 수비까지 가담을 해주고 있는 문정원 선수. 그 다음에 니콜 선수의 마무리입니다. 한 마리 새처럼 날아올랐던 니콜 없이 플레이를 해라 라고 네. 얘기를 해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우이림이 맞습니다. 가운데 후위 라인 안쪽 좋아요. 이호이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입니다. 니콜 네, 앵글샷 자 맙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루크 막힙니다. 볼킹 2점이에요. 샷은 도로공사입니다. 올라갑니다. 조성아 빠르게 루크 또 막혔어요. 니콜 조송아 선수가 조금 공을 떨어뜨려줘도 되고요. 네. 자, 이세 올라갑니다. 오른쪽 후이 니콜 꽂힙니다. 벌써 14득점째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 쪽으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니콜. 5대 4. 니콜 서브 득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임아웃 흥국생명. 조송아의 바람 양쪽에서 효이하고 정원이하고 굳이 로프를 안쪽으로 올 필요 없잖아. 받아냅니다. 올려주고 스파이크. 성공하는 니콜입니다. 네. 어렵게 받아냈고 중앙에서 후위 공격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정대용 선수도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니콜 선수에게 지금 원블로킹이 나고 이효희 줍니다. 오른쪽 후위 나이스 토스예요. 만드는 이효희와 니콜. 장영은 선수가 니콜 선수를 놓치면 안 되겠죠. 네. 20동점 서브 니콜입니다. 떨어집니다. 역전. 합니다. 니콜의 이 서브에 있으면 정말 귀중하네요. 자, 성공이 없어서 전달하시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는 후위에서. 네. 백토스 니콜입니다. 니콜 선수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성공률을 보면 근데 30%대예요. 네,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네. 뒤쪽에서 오지영 수비. 니콜이 살리네요. 그리고 3단 처리. 올라갑니다. 백목화. 20을 니콜이 받아냅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는 인성공사. 조이스 스파이크 다시 받습니다. 니콜 성공입니다. 니콜 선수 운을
디그를 해달라고 데리고 온 선수가 외국인 선수인데 네. 저렇게 디그를 집중력 있고 가담을 해준다면 자 도롱사 안 그래도 디그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자 니콜이 리베로와 공격수까지 리시브 약간 겹쳤습니다. 스파이크! 황민경, 이효희, 다시 니콜, 스파이크! 네. 터치아웃. 니콜. 너는 둘이가 인상공사 이성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니콜 거 따라가는 게 늦죠. 그러니까 손이 저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최수빈 받았고 행복화 막힙니다. 자 앞에 니콜 선수와 자 백목화 선수가 자, 현재 네. 7득점인데 올라갑니다. 니콜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올려줍니다. 니콜 이젠 지금 내려오면서 때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오지영 리시브 올려주고 니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효희 주고 니콜 백어택. 아 강하네요. 이명웅 선수가 그래도 리시브를 굉장히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명웅 리베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상당히 강력했던 백어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 올려놓습니다. 조이스 막힙니다. 아, 네. 블로킹 성공! 니콜! 자, 지금 맞는과 동시에 공격과 듯이 내렸거든요. 손 네. 모양이 아주 좋았죠? 아, 니콜의 두 번째 블로킹. 13대 네, 레프트입니다. 네트만 또 떨어집니다! 네. 자, 행을 하고 있는 원목점입니다.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예, 경기가 잘 풀리는 모습은 또 지난 GS 칼텍스전과 또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22대 12. 자 두 번째 이효희 반대로 풉니다. 오른쪽에서 강타. 아, 좋네요. 네 타점 올리기 힘든 공이었는데 볼 끝을 제대로 살려줬죠. 그렇습니다. 서남원 감독은 1라운드 부진한 출발을 세터 이효희 랠리가 깁니다. 오른쪽 가점 니콜 득점. 네. 역전타. 힘내기 회입니다. 이효희의 선택 가운데 백어택. 네. 득점. 1세트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자, 리시브 정확합니다. 오른쪽에 니콜. 자 니콜이 놓칠 리 없 수비했습니다. 왼쪽에선 니콜 네. 뚫었어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선수의 꾸준함이 네. 도로공사의 성패를 결정할 겁니다. 2대0. 아, 리시브 짧아요. 그리고 니콜 뚫었습니다. 자 어려운 볼을 처리해줘 김희진까지 살아났습니다. 올라갑니다. 도로공사 오른쪽에선 니콜 터치아웃. 네. 이효희 빠른 토스 오른쪽 니콜. 네. 자, 자리 지키는 김혜란 오른쪽에서 오픈 들어왔어요. 네. 라인 안쪽 니콜 하면서 4부 경기 풀색 경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 정말 많아요. 올라가죠. 니콜 강타 터치 왼쪽으로 왔습니다. 니콜 아, 네. 뚫었어요. 아무리 많이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아도 니콜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네. 아, 이 정도면 블로킹을 뜨지 않아도 된다는 공이 있는데 니콜 선수의 공은 100% 최선아 잘 보냅니다. 데스티니 막혔어요. 네. 블로킹 니콜. 자 흔들렸고요. 니콜 준비 스파이크. 아하, 강하네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이효희 선수가 언더토스를 손으로 약간 안쪽으로 넣어줬거든요. 그렇군요. 오른쪽 갑니다. 황현준 막혔어. 네. 단독 막기. 네. 자 완전히 따라가서 잡았던 니콜입니다. 이번에도 수비됐습니다. 왼쪽으로 니콜 쫓아가지 네. 못합니다. 4대 3 도로공사가 앞서갑니다. 윤정원 밀어줍니다. 오른쪽으로 니콜 터치아웃입니다. 자 수비됐어요. 높이 떴습니다. 폴리 잡혔습니다. 네. 수비됐고요. 왼쪽 봅니다. 니콜 네. 2세트 첫 득점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에서 니콜 김현견 디그예요. 김주하 그것도 좋지만 네. 가끔 부상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아, 도로공사의 찬스를 니콜스 오른쪽 네. 니콜 밀어줍니다. 올라가죠. 가운데 후이 니콜 포셋 따라가기가 네.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이우이 선택 가운데 후이 깔끔하네요. 니콜 이라 이라 이다영 콜리 잡혔습니다. 니콜이 잡았습니다. 이다영 선수가 조금 더 끝을 세워서 짧게 올려주던지 해야 되거든요. 네. 콜리 선수가 중심이 뒤에 가 있어요.